풍경이면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볼까? 아, 이걸 먼저 보자. 자, 그래서, 진,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하다. 그 다음에, 민주, raindrop. 오케이. 모르니까 딱밤 준비하시고요. 빗방울. 그 다음에, show up. 나타나다. 그 다음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그러면, 이 책에 따르면이 뭐예요? According to this book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술가, 아티스트고요. 그 다음에, interested in, 아, 뭐야,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 belong to, 모르고, belong to. 오케이. 그러면, 그는 유럽에 있는 축구팀에 속해 있다? He belongs to a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 성빈이 이제 belong 안 하네. He belong 안 하네. 오, he belongs to 하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 있는 interested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여기다가 비동사를 붙이면 뭐뭐에 관심 있다라는 하다시로 써먹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fall down, 쓰러지다, 떨어지다. 그 다음에 fight with. 그렇죠. 뭐뭐를 사용하여 싸우다도 될수 있고요. 누구누구랑 싸우다도 될수 있어요. 저 지인이가 맨날 하는 거 I fight with you 하면 되겠죠. 맨날 싸웁니까? Don't fight with your sister. 그럴 수 없다. 오케이. 왜, 뭐 때문에 싸우는데? 너무 나댄다. 막 팔다리를 막 흔들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럼 짜증나게 한다. Annoying. 오케이, I se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완. 백조. 셀러브레이트. 축하하다. 축하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 기본의. 베이직.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작품. 워크. 그 다음에 초대하다. invite 많이들 틀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집중하다. focus on. focus도 옛날에 문장할 때 많이 틀렸었어요. focus on. 그 다음에 타고하다. sleep over. 오케이. 그 다음에 의미하다. mean. 뭐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고 의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다 두 가지가 있죠. appear도 있고 show up도 있죠. appear 또는 show up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놀다 play with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헤이. 선생님 잘 모르겠네. 아, hangout도 되네요. hangout도 돼요. 원래 답은 행아웃이에요. 예, 원래 답은 hangout이겠네요. hangout. play with. 뭐, 함께 놀다, 이거 play with 해도 되겠죠? hangout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속하다. last가 다른 뜻도 있죠? 네, 어떤 뜻이 있죠? 마지막의, 최근의,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다. finish. finish, end. finish.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이가 늦네. 좀 늦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음악에 관심 있는. 그렇죠. interested in music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보고서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report. 그렇죠. according. 저, 이게 칸이 한 칸이어서 according만 쓰셨나요? 그러면 안 되죠. 너무 기계적이야. 맞습니까? according to the report. 맞습니까? 나의 파티에 나타나다. show up. show up at the party. showing up. appear at the party. show up at the party. 오늘은 한번 보자. 에헤, 아저씨를 못 썼고. 사촌을 못 썼고. 야, 민준아. 내가 있잖아, 솔직히, 이 시험지를 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니들이
여기에 있는 걸 보고 여기를 써도 된다고 생각해. 어? 사촌 여기 있어 없어? 응. 전 잘했죠. 어. 사촌 여기 있어 없어? 여기 사촌이 나와 안 나와? 네. 어? 아니다. 사촌이 영어로 cousin인데 여기에 스펠링 나와 안 나와 영어로? 나오잖아 여기에 cousin. 어? 그럼 여기에 이쪽은 내 사촌이야 할 때 내가 이거 니들이 보고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니 쓰기 실력을 알기 때문에. 네. 어? 여기에 있는 거 중에 있으면 여기 보고 뺏겨 써도 된다고. 네. 알았어요? 왜 이렇게 요령이 없니? 이런 것까지 가고 애들 그냥 막 보고 막 있으면 막 보고 아 이 시험지에 내가 이거 스펠링 몰랐는데 오늘 오늘 나온 시험지에 이게 나와 있어. 아우 고마워 이러면서 막 쓸 텐데 맞지? 요소도 왜 그랬어? 아 제가 둘다 친구 중에 17대를 써다가 예리야 야 이거 누구 거? 그래서 친구 중에 소문 듣다가 갑자기 허리에 막 꽂혔어요. 그래서 뭐 부러진 거야 뭐야?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17대를 써왔다가 얻어가지고 이겼어. 아니야, 싸우면 뒤에 있는 17대1 이렇게 시시하게 안 싸워. 맞아. 그치? 전교생에 속였어요. 그, 너 맞았다며.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인 네 집에서 자고 오다, 성빈. Sleep over at Jane's house. Sleep over at Jane's house. At을 붙여서, 제인의 집에서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어디에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고 있고요. 마찬가지 위에 파티에 나타나다도 어디 어디에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at the party at Jane's house at을 써서 어디 어디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오케이 그래서 지인아 1번 완성시켜서 읽어줘. 'It goes away quickly'가 왜 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만든 사람 실수 안 그래? 'It goes away quickly'.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된 거야? 'The rainbow doesn't last long. It goes away quickly'. 그렇죠. 빨리 'go away'. 뭐 한다 그러면 'go away'. 사라진다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빠르게 사라진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도 last죠. 네. Swan song is an artist's last most beautiful work. 그래서 백조의 노래는 어떤 예술가의 어떤 마지막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last 말고 딴 거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 The sky is filled with small raindrops.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The children fight with their pillows. 그러면 위에 문장은 무슨 뜻이고? 비가 내린 후에 하늘은 작은 물방울들로 채워진다. 그렇죠. 그래서 be filled with이 뭐다? 뭐로 채워져 있다. 그렇죠. 뭐뭐로 채워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The children fight, 아, filled with만 하면 뭐뭐로 채워져 있는 이고요. 거기다가 is를 붙이면 채워져 있다가 되는 겁니다. The children fight, 아이들이 싸우는데 베개랑 같이 싸우는 건 아니겠죠. 그들의 베개를 사용하여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with their pillow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주어진 단어에 해당되는 영영풀이 celebrate 뜻이 뭐예요? Have a special activity for a day or an event. 그래서 celebrate 뜻이 축하하다니까 special activity가 뭘 것 같아요? 특별한 활동. 그렇죠. 특별한 활동이죠. 오, activity 알고 있네요. 아, 특별한 활동. 그러니까 have a special activity 하면 특별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뭐 때문에 하는지 for를 붙여서 뭐 때문에 어떤 날이나 또는 어떤 이벤트가 행사나 사건을 이벤트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날, for a day 또는 어떤 사건을 위해서 어떤 뭐 내가 태어난 사건을 내가 태어난 사건이 생겼죠. 그쵸?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12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사건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날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
birthday죠. 생일이죠. 그렇죠. 생일을 뭐 한다? celebrate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안 했으면 지금 해야죠. 이 녀석아. 책 가져가기 전에 hang out 뭐 하다? 그렇죠. 모여서 노는 거죠. 그러면 spend time with people and have 뒤에 생략된 말은 have fun입니다. spend time with people and have fun. 됐습니까? 네? 그럼 엄마한테 갖다 드리고요. 됐습니까? 네, 틀린 거 고치는 거야? 엄마한테 갖다 드리는 거야? 오, A가 두 개네. 이거 왜 A가 최대예요? S 없어요, S? 네? S 없어요, S. A가 최대예요? A가 제일, A 플러스가 제일 잘한 건데요. 어, 그래. A 플러스나 오케이. 그 다음에 베이직의 뜻은 기본의니까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뭐라고요? necessary. 됐습니까? 오케이. necessary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한, 필수적인. 오. 됐습니까? 필수적인, 필요한. 필요하다는 뭐예요? 필요하다. 그렇지. 필요하다가 뭡니까? need죠. need. 됐습니까? N으로 시작하는 공통점이 있네요. necessary, 필수적인, need, 필요하다. 뭐 important는 알죠? important 뭐죠? 중요한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mean, mean의 뜻이 의미하다니까 express something like an idea or thought 하고 있죠. express가 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지인이는 추측해보세요. 추측. express한데 something을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 같은 something? like an idea or thought idea나 thought와 같은 뭔가를 express 하는 걸 mean 한다 그럽니다. 일단 먼저 말했으니까 뭐라고? 주다 주다 또 생각 무슨 씨 것 같아요? 오케이 mean 뜻이 뭐예요? 하다 씨죠. 그렇죠. 그러면 express도 당연히 하다시겠죠. 그렇죠. 뭐라고? 주다. 주다랑 비슷한 뜻인 표현하다. express 표현한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를 의미하는 건 표현을 해야지 전달이 되겠죠.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준호야 그러다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난다. 오케이. hang out. hang out 뜻이 뭐였어요? 모여 놀다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spend, hang out의 영영풀이가 spend죠. 네. spend 뜻이 뭐예요? 보내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됐습니까? basic 뜻이 뭐였고, 기본의 무슨 시예요? basic skills. 어떤 기술? 기본적인 기술. 그래서 무슨 시예요? important 뜻이 뭐예요? 그렇죠. 중요한, necessary. 어떤, 필수적인. 다 어떤, 어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비가 그칠 때 무지개가 나타난다를 완성하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근데 a raindrop a rainbow shows up이 뭔 뜻이에요? a rainbow shows up 그렇죠. a rainbow shows up이 무지개가 나타난다니까 남아 있는 건 비가 그칠 때죠. 네. 비가 그칠 때는 뭐예요? when the rain stops. 그러면 when 빼고 the rain stops의 뜻은 비가 그치다. 그렇죠. 비가 그치다죠. 비가 그치다. 근데 비가 그치다를 뭐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죠. 비가 그칠 때 뭐뭐 하다라는 완벽한 문장을 뭐뭐 할 때로 바꿔주는 게 뭐라고 불리는 when이라고 불리는 뭐다? 접속사란 얘기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서 누가 뭐뭐 한다가 와서 누가 뭐뭐 한다 앞에 when이 오면 누가 뭐뭐 한다가 아니고 누가 뭐뭐 할 때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백조가 노래를 마친 후에 그들은 피곤해진다 이러고 있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완성되어 있는 거 they get tired가 뭔 뜻이에요? 그들은 피곤해진다. 그럼 남아있는 거 백조가 노래를 마친 후에죠. 그럼 백조가 노래를 마친 후에가 뭐예요? finish singing 하면 되겠죠. after swans finish singing. 그러면 swans finish singing의 뜻은 뭐예요? 노래
백조가 노래를 마친다 라는 완벽한 문장인데 누가 뭐뭐 한다 앞에 애프터가 오니까 누가 뭐뭐 한다에서 다자가 떨어지고 누가 뭐뭐 한 다음에 후에가 됐죠. After Swans finish singing they get tir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네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너는 모든 창문을 닫아야만 한다 인데요. You should close all the windows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You go out. 그러면 you go out은 뭔 뜻이에요? 너 나가기 전에 나간다. 그렇죠. 네가 나간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었는데 누가 뭐 한다 앞에 before가 붙으니까 누가 뭐뭐 하기 전에가 되었죠. You should close all the windows. 모든 창문을 닫아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인아. 여기는 when이었고 여기는 after였고 여기는 before였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아이고 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예, 안녕하세요. When? When the show up? Okay, show up의 뜻이 뭐예요? shows up의 뜻이 뭐예요? 나타나다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무지개가 나타나니?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죠. 언제 나타나니? 그랬더니 비가 그칠 때 그랬네요. 그래서 언제 무지개가 나타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여기에 들어있던 does가 빠져나갔는데 그대로 should 되겠냐? 그래서 뭐라고요? When does rain show up? 오케이. 얘는 왜 사라지는 거죠? 묻는 문장에서 왜 사라지죠? 그래서 무지개가 언제 나타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Okay, raindrop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선생님이 화면을 안 바꿔서 작아서 안 보이나요? When does a rainbow show up? 하면 되겠죠. 뭐라고 하면 된다? When does a rainbow show up? When does a rainbow show up? It shows up when the rain stop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아 after swans finish sing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You should 이 문장인데요. 백조가 노래를 마친 후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ere Swan When Where가 무슨 뜻이 Where? 아 And When Swan Get tired의 뜻이 뭐예요? Get tired? 점점 피곤해진다. 무슨 시예요 이거? 하다시인데 이 중에서 get이 하다시네. get 속에 뭐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Where? 자꾸 where라 그러네요. Where? Okay, 잘 봐봐. 이게 어디였지? 아 뭐였어? When do they get tired? When do they get tired? When do swans get tired? 하면 되겠지? When do swans get tired? 누가? 백조들은 언제 피곤해집니까? When do swans get tired? They get tired after they finish singing. 노래를 마친 후에. OK,
오케이. 그 다음에 승빈아, before you go out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should you close all the windows? 잘했어. 이것만 I로 바꾸면 되겠다. 아.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저는 언제 모든 창문을 닫아야만 합니까?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뭐, should close가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거야? 조동사 플러스 동사죠? 하다시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기에 있는 do를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잘했어요. should가 앞으로 나와서 when should I close all the windows? 하면 되겠죠? when should I close all the windows? 됐습니까? 제가 창문 언제 닫아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I close all the windows. 됐습니까? 자, 이제 할 때도 했어요. 묻는 말 만들기. 됐습니까? 오케이. 크게 묻는 말 만들기 몇 가지로 나누느냐. 뭐가 있는 경우, 비동사가 있는 경우. 두 번째, 그냥, 그렇죠. 일반 동,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중학교 올라갈 거니까. 하다시 일반 동사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랑 뭐가 있는 경우. 조동사 플러스 동사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뉘죠. 세 가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를 모르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쯤이면 동사는 뭔지는 내가 마르고 딸. 자,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들을 세뇌시켰는데요. 뭐를 가지고 세뇌시켰냐? 그놈의 이게 무슨 시냐, 무슨 시냐 가지고 무지하게 얘기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단어 시험 칠 때 동사 하다 시인데 어떤 시로 뜻을 쓰거나 어떤 시인데 하다 시 뜻 쓰면 난 다 틀렸다 그랬어. 됐습니까? 응? 아, 이거는 여기 딱 눌러주고 다 끝나면 닫아주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비동사는 뭐 am, are, is나 또는 was, were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잘 알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조동사 플러스 동사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조동사의 종류는 뭐뭐 할 수 있다? can, can의 과거형 could,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will, will의 과거형 would.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s로 시작하는 거 같고 m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하고 그 다음에 must가 있고 should랑 거의 똑같은 shall we dance 할 때 shall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동사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뭐 할지도 몰라. 제가 지금 집에 가도 될까요? 그렇죠. may. 그 다음에 may의 과거형 might. 됐습니까? 자, 뭐가 조동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can, could, will, would, should, shall, must, may, might 이런 것들이 조동사입니다. 그 중에 여기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사용됐으니까 when should I close all the windows? 언제 창문 닫아야 돼요? before you go out, 네가 외출하기 전에. 자, 이런 조동사 중1 때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1 1학기 때. 여러분들 중1 1학기 때 할 것들,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문장,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에 뭐 넣는 방법, 낫 넣는 방법과 그 다음에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거 할 거고요. 두 번째 무슨 동사? 일반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슨 시제를 얘기하느냐면 현재 시제를 같이 얘기합니다. 일반 동사하고 일반 동사가 지인이 또 눈에 초점 잃었어. 그렇죠. 일반 동사와 현재 시제.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는 간다는 뭐였는데 I go인데 그는 간다는 뭐다? He goes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찬가지 똑같이 not을 넣어서 부정문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현재 진행형에 대한 얘기합니다. 현재 진행형. 너 뭐 하는 중이니가 뭐해?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아침 먹고 있는 중이야. I'm eating breakfast. 이렇게 대답하는 거. 진행형에 대한 얘기합니다. 진행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려고 내가 그동안 뭐라 그랬냐? 계속해서 세뇌시킨 게 it은 무슨 뜻인데? 먹다인데 얘가 eating이 되면 몇 가지 뜻? 먹는 중인 또는 먹는 것. 그러니까 먹는 중인은 무슨 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먹는 중이다 하려면 eating 앞에 비동사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1학기 때 할 네 번째 중요한 건 뭐에 대한 얘기? 조동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동사. 난 뭐 너는 뭐 수영할 수 있니? 이런 거. 너 can you swim? 이런 거죠. can you swim?
그랬더니 뭐 할 수 있다. Yes, I can. 뭐 이런 것들. 조동사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중1 때 시험 쳐요, 안 쳐요? 니들은 치고 1학기 때. 너 군홍중 갈 거야? 어, 알겠습니다. 어디 갈 거야? 다 도송이에요? 오케이. 뭐 어쨌든 그러면 또 1학년 때 그러면 다 시험 안 치는 거죠? 네. 좋죠? 아니요. 슬플까 엄청 어, 뭐 누나 보니까 그렇지?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그렇죠. 근데 저 학교는 시험 있는데 성공했어요. 수험이 적지. 적지. 시험 할 때 열심히 해서 지인이한테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 필기 검사 그렇게 한대요. 네? 필기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필기 검사요? 응. 필기가 왜 좋아? 어? 필기가 왜 좋아? 너 필기 열심히 하잖아.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건 아,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안 와닿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스무 살이 되고 대학교 갔다가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하고 뭐 회사원이 되겠다 그랬고 그렇지 뭐 각자 뭐 뭐가 되고 싶은 꿈이 있고 꼭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남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남들과 경쟁하게 될 시기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삼성에 취직하러 시험 치러 갔어. 그쵸? 입사 시험 치러 갔어. 그쵸? 그럼 시험 치러 갔는데 먼저 뭐 필기 시험 치고 면접 보고 뭐 필기 시험에서 합격하면 면접 보고 그러죠. 그런다 그러죠.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쵸? 시험 치러 딱 갔더니 그쵸? 애들 초등학교 친구들 다 같이 앉아 있죠? 진짜요? 진짜겠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될 시기에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여기 없어. 알겠습니까? 어? 여기 없고 거의 전국의 인구 중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글오글 몰려서 사는 동네가 한 군데 있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뭐 그 시험 치러 100명이 왔다. 그렇죠. 그럼 10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가 서울 사람들일까? 뭐 한 최소한 60명은 넘겠지. 그렇죠. 그러면 니들 경쟁 상대는 대부분은 걔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어? 이 얘기를 왜 하겠어? 그래서 잘 안 나온 거지. 아니요, 그런 얘기보다는 자 주변에 친구들이 놀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나도 같이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같이 망한다고요. 어, 정신 차리라고요. 알겠습니까? 하나도 말 뭐 안 와갔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백조는 죽기 전에 딱 한 번 노래한다. 자 이거는 칼질학이죠. 오케이. 누가? 백조는 언제? 죽기 전에. 누가? 딱 한 번. 백조는 이란 말에 넣어야 되겠네요. 아 다음에 넣어야 되겠네요. 백조는 누가 죽기 전에? 그들이 죽기 전에 몇 번? 딱 한 번. 뭐 한다? 노래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스완스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스완스 뒤에 백조는 노래한다 라는 말을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백조들이 노래한다. 스완스가 싱한다. 몇 번? Only once만 한다.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붙이겠죠. 언제? Before they die. They die는 뭔 뜻이에요? They die. 그렇죠. 그들이 죽는다죠. 그들이 죽는다라는 완벽한 문장인데 그 앞에 before를 붙이니까 그들이 죽다가 아니고 그들이 죽기 전에. 오케이. 좀 이따 before they di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그의 마지막 작품을 마치고 죽었대요. 누가? 아니 우리말로 먼저 보세요. 누가? 그가? 오케이. 언제? 작품을 마친 후에. 여기에 그가 라는 말이 안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넣어야죠. 그는 그가 그의 마지막 작품을 마친 후에 이 말이죠. 마치고 나서 뭐 했다? 죽었다.
그러면 그는 죽었다 라는 말 한 다음에 그의 마지막 작품을 마친 후에 라는 말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He died. died. 언제? After he finished his last walk. 되겠죠. After he finished. He finished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가 끝마쳤다는데 그 앞에 누가 뭐 한다 앞에 after가 붙으니까 그가 끝마친 후에 무엇을 끝마쳤는지를 해야 되겠죠. 무엇을 his last walk를 he died after he finished his last walk. 그럼 아까랑 똑같이 after he finished his last walk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햇빛이 빗방울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나타난다. 그래서 언제? 아니. 언제? 햇빛이 빗방울 속에 들어간다 라는 말을 갈 때로 바꾸는 거죠. 이거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누가? 내가. 뭐 한다? 나타난다. 그럼 내가 나타난다? 햇빛이 I show up. 언제? Goes into the raindrops. When the sunlight goes into the raindrops. I show up when the sunlight goes into the raindrops. 그러면 똑같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찾으라고 그러겠어요? 영어로 When the sunlight goes into the raindrop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래? 다음 계속해서 슈팅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너는 기본 기술을 배워야 한다라는 문장. 그래서 언제? 아니 우리말로 언제? 전에 누구는? 너는. 오케이. 누가 슈팅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겠어? 내가. 그렇죠. 네가죠. 그렇죠. 내가 슈팅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너는 무엇을 기본 기술을 뭐 해야만 한다? 배워야만 한다. 근데 여기 가만 보니까 You should learn the basic skills라는 영어 문장이 보이고 You should learn the basic skills는 어떤 뜻이에요? 너는 기본 기술을 배워야만 한다니까 여기에 빈칸에 들어간 건 네가 슈팅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라는 말이죠. 그러면 네가 슈팅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뭐예요? How to shoot Before you learn how to shoot 하고 쉼표 해야 됩니다. 이 쉼표 없으면 원래 틀렸다 할 걸. Before you learn how to shoot, you should learn the basic skills. 마찬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궁금하겠어요, 쌤이? Before you learn how to shoot, 네가 슈팅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라는 말을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면 되겠다라는 거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after he finished his last walk라는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오케이. 또 승민이 생각은? 이거 두 번째 거요?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걸 내가 먼저 물었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참 이거 먼저 합시다 했으니까 두 번째 거. When did he does? When did he does? 오케이 또 진이 생각은? 뭐라고? When he die? 아 오케이. 그래. 다이 어머 뭐 고칠래? 네. 뭐 어떻게? 아 다이. When did he die? 오케이. 그래서 뭐가 답일 것 같아 여러분들 세 명이 한 거 중에서 잘 아시네요. 근데 승빈아 내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네. 승빈이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항상 시험 점수가 적게 나와.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방금 요거 물어봤을 때 네가 방법은 알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When did he does라고 그랬지. 네.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다니까 내가.
시험 칠 때도 자꾸 그런 실수가 나오고, 실제 학원에서 치는 시험도 그런데,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라고 안 그럴 거란 보장이 있을까? 나 그게 너무 걱정돼. 어? When did he die? When did he die? 어? 할 때 됐다. 이제, 묻는 말 하고 답하기. 어? 언제 죽었니? 뭐라고 물는데? When did he die? 라고 물었더니, he died after he finished his last walk.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백조가 죽기 전에 딱 한번 노래한다. 그래서, 지인아, before they di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en does swan sing?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또 지민의 생각은? When do swans sing only once?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맞아? 아, 눈치 보고 공부하지 마. 시험 치, 니들 실력 쌓는데 내 눈치 보면서 실력 쌓을 거야? 어? 그니까 니 스스로 하게 생각, 그니까 다시 정리해봐, 그러면 지민이.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읽을 것 같다? 또, 승빈 생각은? When do swans sing only once? 오케이, 그래서 지인아,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끊어읽기 왜 합니까? 우리가 끊어읽기 할 때 누가 뭐 한다를 찾죠. 그럼 여긴 누가고 얘는 뭐 한다지. 그치? 조동사 있는 겁니까? 없죠. 비동사 있는 겁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들 눈에 sing 뒤에 뭐가 보이면 돼? 두가 보이면 되죠. 그럼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나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이 부분만 누가 뭐 한다 부분을 누가 뭐 하니로 맞고 놓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얘는 묻기 위해서 앞으로 날아가고요. 적절한 질문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으로 날아가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 하니로 바꿔 놓고 나머지는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en do swans sing only onc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조금 이따 좀 고급 버전으로 only once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물으면 될까? 생각해보세요. 딱 한 번. 딱 한 번은 어떤, 우리말로 딱 한 번은 어떤 질문에 대고, 자, 영어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어 시간이야. 딱 한 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니, 우리말로 생각하라니까? 그렇죠. 몇 번이네. 그렇지. 몇 번. 됐습니까? 오케이. Only once에 대한 대답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햇빛이 빗방울에 들어갈 때 내가 나타난다. 우리 다 만들어 봤어. 누가 뭐 한다? I가 show up 한다. 언제? When the sunlight goes into the raindrops. 그러면 지인아, When the sunlight goes into the raindrops. 햇빛이 빗방울에 들어갈 때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오케이, 또. 또. When do you show up? 그렇죠. When do you show up? Show up이 나타나다라는 하다시죠? 네. 그 중에 up은 하다시는 아니고 show가 하다시니까 이 속에 여러분들 뭐가 보이면 돼? 두가 보이면 된다고. 됐습니까? When do you show up? 언제 나타나니? 그랬더니 I show up when the sunlight goes into the raindrops. 라고 얘기하는 거. 조금 고급 버전으로 이것도 한번 가볼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까? 됐습니까? 자, 영어 배우지 않는다 생각하고 국어 배운다고 생각해봐. 햇빛이 에 들어갈 때 내가 나타난다 이렇게 한 거야. 원래는 내가 햇빛이 빗방울에 들어갈 때 내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빗방울에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빵 해갖고 이거 안 들렸어. 그렇죠? 햇빛이 빗방울에 들어갈 때 내가 나타난다 해서 이 부분이 안 들렸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래? 들어갈 때 네가 나타나니가 되는 거죠. 햇빛이 어디에 들어갈 때 네가 나타나.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아요. 그냥. 됐습니까? 네. 햇빛이 어디에 들어갈 때 네가 나타나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슈팅하는 법을 배워. Before you learn how to shoot, you should learn the basic skill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뭐야 정해놓은 순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슈팅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Before you learn how to shoot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대답을 듣고 싶어. 네. When you should learn the basic skills. 또. 또 When should I learn the basic skills?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 번 만들 때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라고? 세 가지라고. 뭐가 있는 경우? 비동사.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경우? 일반 동사 하다시만 있는 경우. 세 번째 경우가 뭐라고? 조동사가 있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should learn이 동사, 조동사 더하기 동사죠. 일반 동사. 그러면 얘가 분리되겠지. 두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when should I learn the basic skills? 제가 언제 기초 기술을 기본 기술을 배워야만 합니까? When should I learn the basic skills? You should learn the basic skills before you learn the before you learn how to shoot. 됐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물어보기로 한 게 뭐였더라? 아, 그쵸. Only once란 대답 듣고 싶단 말이죠. 딱 한 번!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예,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 것 같아? So, what do swans prefer? 좀 정리 좀 해줘봐. 자, 뭐 맞든 네. 틀리든 자신감 있게. What do swans see before they die? 또 지민이 생각은. 자,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학생이죠. 여러분들 틀렸다고 내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우 그다음 뭐? How do swans sing before they die? 또 지인 생각은? 좀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뭐라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몇 번째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 횟수가 궁금할 때, 횟수가 궁금할 때 몇 번이나 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얼마나 많은 횟수라는 질문의 덩어리로 물으면 되겠죠. 얼마나 많은 횟수, 번. 그러면 얼마나 많은 횟수, 자 횟수, 번 이란 단어가 있는데 T로 시작하는데 그게 누구죠? 횟수, 번, 횟수, 그렇죠. 타임이죠. 타임. 타임이 무슨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번, 횟수란 뜻도 있다 했죠. 그리고 번, 횟수란 뜻일 땐 횟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몇 번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how many times 라고 물으면 돼요. How many times. 횟수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many times do swans sing before they die 라고 물으면 되죠. How many times do swans sing before they die. 자, 끊어 읽기 괜히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봤던 것은 Into the Raindrops인데 그러면 지인아 Into the Raindrop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re sunlight하도 안 들려. Into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 Where? Where the sunlight goes when you show up. Where does the sunlight go when you show up? When I show up? When you show up. When you show up. 또 지민이 생각. Where to? Do the sunlight go? I show up. 어, 또 승빈의 생각은? Where do you? Where do you show up? When the sunlight goes. 자, 여러분들 너무 무슨 뭐 수학 문제 풀고 계신 것 같네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햇빛이 어디로 들어가니에요? 들어갈 때에요? 갈 때. 갈 때. 누가 뭐하니? 네가 나타나니. 네가 나타나니? 네가 나타나니? 묻는 거의 핵심은 언제 햇빛이 어디로 들어갈 때 누가 뭐하니 네가 나타나니. 그렇죠? 그러면 Where do you show up이잖아. 네가 나타나니 do you show up이잖아. Where do you show up. 그 다음에 누가 뭐할 때 햇빛이 들어갈 때만 쓰면 되겠네. 햇빛이 들어간다. 햇빛이 들어간다. The sunlight goes 에다가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돼. When. 그래서 where do you show up when the sunlight goes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어에 대한 대답이라며. 잘 봐. 왜어에 대한 대답이래. 이거 왜어 만들어서 앞으로 보냈어. 그러고 나서 나는 나타난다를 그냥 뭐로 만들면 되네. 네가 나타나니만 해주면 되네. 나머지는 그냥 너로 넣으면 되네. 그리고 into the raindrops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질문에 into 찌끄레기라도 보이겠어요? 다 날라가서 없어졌어. 전부 다 where가 돼서. 이거 마취방 넣어. 마취방 걔들 다 하고 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못 쓴 게 많아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직 안 쳤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좀 스파르타식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민이 잠깐 나왔고요. 예, 수고했습니다.